한 방에 올라가는구나. 대단하다. 오우씨. 굉장히 유연하네. 훈련을 어마어마 했구나, 이 사람. 뭐야, 다 들어가는 거야? 봐, 이거 끝에서 튀지. 아, 이게 아까 걔랑 비슷하네. 비슷하네. 쓰는 테크닉이 거의 똑같네. 어우, 많이 들어가네. 오우. 와, 진짜 유연하네. 와. 아, 진짜 유연하네. 물 있지. 격투기신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사람에게 팍 틀어버리면 죽잖아. 그럼 왜 죽게요? 경추가 이렇게 올라가잖아. 근데 이제 경추에서 움직임이 허용된 범위가 있거든. 1번하고 2번 척추는 손가락에 반지 낀 것 같이 돼 있는데 얘가 일정 부분 이상 돌아가면 어릴 때야 상관없거든. 저번에 얘기했잖아. 이렇게 손가락 어릴 때는 돌아가는데 나 지금 이게 안 돌아간다고. 안 돌아가고 빠지거든.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봐. 다요? 난 절대 안 될 것 같아. 나도 20대 때는 좀 가까이 갔는데 이제 안 가거든. 어릴 때는 다 돌아가잖아. 이건 관절과 인대가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나이가 들면 빳빳해지잖아. 그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1번, 2번 경추가 갑자기 확 돌아가 버리면 그 안에 있는 연골이나 인대가 찢어질 거 아니야. 그러고 나서 그쪽에 있는 뼈가 딱 신경을 치면 숨골이 멎어서 바로 죽지.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앞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걸. 첫 번째, 피나는 노력. 어릴 때부터 하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유전적으로 연골과 인대가 말랑말랑해야지 할 수 있지. 특히 어깨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. 어깨는 일정 부분 이상 돌아가면 빠지거든. 그러니까 그 빠지는 거를 막으면서 돌리는 그 테크닉은 사실 이 사람들이 연습을 하지 않았겠어. 난 그렇게 생각하고. 연습을 안 하고 이렇게 하긴 불가능하고 또 그게 그렇게 돌아가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은 사실 훈련을 하면 할 수 있겠죠. 얼마 전에 뭐 요새 굉장히 유명한 그룹인데 여자 그룹 뭐지? 나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중에 뭐 윈터라는 애가 있다며. 윈터는 이게 손이 이렇게 돌아가더만 이렇게 저번에 아는 형님인가 보니까 거기 봤는데 이렇게 돌아가대요? 그 사람도 그냥 되는 거지 하다 보면. 그러니까 그랑 똑같이 뭐 교과서만 봐도 시험이 쉬웠어요 하는 거는 이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. 이것도 그냥 하다 보니까 되더라 이런 거가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죠.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유연성이나 근력의 정도는 다르고 고관절이 생긴 모양도 있고 골반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얼마나 고관절이 돌아가는지도 다르거든. 1년을 들어서 손가락이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을 갈때 꺾으면 어떻게 되지? 관절이 망가지잖아. 뼈가 부러지든 관절이 찢어지든 그 다음 원상 회복이 되겠어요? 자기가 가진 기능 이상으로 쓰게 되면 손상을 당하지.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저걸 했을 거야 분명히. 저런 행동을 하고 그걸 계속 연습을 하면 어른이 돼서도 돌아갈 수 있죠. 근데 어릴 때만 해보고 어른 때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지. 우리가 연부 조직은 점탄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. 점성, 끈끈한 거하고 탄성이 같이 있어야 돼. 근데 어릴 때는 우리가 보통 다치면 우리가 어디가 딱 깨지잖아요. 어릴 때는 따닥 안 부러져. 어릴 때는 녹색 줄기, 그린 스틱 프랙처라고 대나무 우리 힘이 어떻게 돼? 늘어나다가 딱 부러지지. 그거는 강성보다는 점성하고 탄성이 많기 때문이거든. 그러니까 쭉 늘어나다가 이렇게 피질골이 이렇게 꺾이기만 해. 애들은 빠박 잘 안 부러진다고. 근데 이제 애들은 이제 뼈가 다치기 전에 인대부터 먼저 다쳐요. 그리고 이제 뼈가 다치는데 어른은 반대거든. 그런 점탄성이 있으면 관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커지니까 좀 연습을 하면 되지만 점성과 탄성이 떨어지는 뭐 청년이나 중년 이후에는 저런 짓은 위험하죠. 굉장히 위험한 거지.
이러다 죽 골로 가 이러다가 뭐 이렇게 돌리다 골로 간다니까. 여기 뇌척추동 척추동맥이 이렇게 올라가거든. 이게 척추동맥이란 말이야.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요거 요게 동맥인데 얘가 많이 돌아가 봐. 동맥 찢어지지. 안 그렇겠어요? 지금 착시지. 몸은 있고 척추에서 어느 정도 회전이 있다가 골반에서 많이 회전하고 고관절에서 오는 거야. 척추는 회전이 잘 안 돼요. 예. 그러니까 그건 착시였나요? 착시라고 보면 되고, 아까 목 돌리는 거 있잖아요. 그건 1번, 2번 척추에서 많이 돌아가는 거야. 되게 어려운 테크닉인데 하네.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엄마 내가 몸 가만히 이제 뒤로 돌릴 때 고개가 돌아가요. 이 행동을 분명히 했을 거야. 그렇게 하면 저렇게 안 되지. 중년 이후가 저거 되면 진짜 유연한 거지.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야.